Action!동행,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누구든 크든 작든 자기 목에 짐을 안고 살아가는 크든 작든입니다. 변이야 이거. 예. 하지만 남들의 짐은 안 보이고 내 짐만 보게 되는 것 같다. 비록 나 스스로 견뎌야 할 나만의 짐이지만 때로는 짐을 같이 들어줄 동행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을까. 아, 이제 그런 느낌이네요. 동행. 이게 이제 A 골 A 하는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은 제시카 선생님하고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 은유가 있어야 된다. 뭐 쌤은 되게 조금 전에 그 사진하고 내가 지금 말한 A 골 A라는 말이 딱 이해되죠? 예. 동행. 그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은유할 것이냐. 시가 은유잖아. 은유. 지금 선생님들은 처음에 이제 사진을 공부하면 다 이렇게 답을 해요. 요 정도 하는 건 몇 개월 걸려서 이렇게 해와요. 이제 두 분 선생님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해온 게 대단히 훌륭한데, 이제부터는 은유하는 것을 해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A는 안 된다. A만으로는 안 된다. 도남쌤은 또 스튜디오를 하고 있잖아. 예. 스튜디오, 내가 옛날에 스튜디오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웨딩도 하고 돌베개도 하고, 뭐, 제가 스튜디오 11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 와갖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 이제 사진관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관, 오면 애들 데리고 내가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줬을 거 아니에요. 흑백으로. 뭐 화사하게도 찍어주고 노키도로도 찍어주고 하이트키도도 찍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도 싫어하는 거야. 지 새끼 왜 시끄럽냐고. 그래서 내가 이 정말 되게 잘 나가는 작가인데 이거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야. 엄마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본에 건너가서 고수한테 물어보러 갔어. 이노시타 사신관이라고 하는 그 양반한테 한수 배운 거야. 맞다네. 당신 말이야. 당신 예술가지. 예술가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면 그게 끝이야. 프로, 예술가가 아니라, 당신, 지금 당신은 예술가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프로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프로는 자신에게 일을 준 사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애기 엄마, 돈 주는 애기 엄마가 오케이를 해야지 거기서 예술 행위가 끝나는 거야. 프로의 행위가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싫다는 짓을 했으면 당신 잘못이다. 이러지 말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 소비자의 의향을 읽어내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거지. 야, 진짜. 내가 이제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았는 거야. 아, 엄마들 뭐예요? 화사하고 지 새끼 얼굴 빵긋빵긋 웃고 나오면 다 좋아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테크닉이 뭐가 있냐. 양쪽 라이트 바로 붙여가지고 평판으로, 그러니까 라이트가 양쪽에 똑같이 화사하게 해서, 아, 화사하게 넣으면 엄마가, 야, 아저씨 사진 잘 찍네요. 이러잖아.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걸 딱 빼고 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너무너무 일하기 쉽죠, 우리는. 어? 뭐, 라이트가. 그래가지고 찍었지만, 엄마들이, 와, 선생님, 유명한 작가라면 진짜 사진 잘 찍네, 이러는 거야. 와, 시장이 완전히 다르구나. 그때 터득한 바가 있어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동행. 이건 다, 이제, 용납이 돼. 그러나, 이제, 작가주의 사진에서는, 조금 이것을 시적으로 운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선생님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사, 한국사 좀 보면 되죠? 네. 선생님. 해보신 분이 없나 봐. 옥경진 쌤 거 11월 16일 거 한번 봐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오전. 정경화 또 봐주세요. 수산, 월요일이가? 아니요, 저녁 맞습니다. 네? 저녁 맞습니다. 11월 16일. 브리치길. 옥경진 쌤, 바쁘죠? 아니요, 브리치길. 저는 했고요. 아, 지난주 수업을 안 오셔서. 네. 보고. 몇 번이에요? 번호가 여기, 고유번호가? 11525. 네네네네. 사진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작가와 마음을 다듬 얘기도 같은 것이면 다른 시가 또 다시 한번 도착하는 기획의 장소로도 난 사진으로 세상을 읽어주는 다리가 되기로 했다. 아, 그런 다리였구나. 트러블. 네. 쌤, 스스로 반성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운용하는 방법도 느끼셔야 돼요. 라이트 같은 거 잘 이용해야 돼, 선생님. 네. 라이트에 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따서 완전히 다른 그림 되거든. 네, 네. 맨날 날이 흐려가지고. 아, 그렇구나. 보여지는 것이 네. 지금 너무, 네. 사진을 찍고 있잖아. 이제 응용하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도. 네. 잘 해보세요. 또 다음, 또 몇 페이지? 정경화. 정경화 쌤은 어디 있어요? 광안리의 새벽 검색해 주세요. 정경화. 주말 풍경? 아니요. 제목이 광안리의 1150입니다. 11540. 수업 빼먹기 깊게. 아, 저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이는 이불 속에, 어떤 이는 바다 속에, 광안리의 하루는 동뛰기 전부터 시작된다. 오케이. 또 재밌네요. 조금 더 사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좀 너무 자기적이에요, 사진이. 이 사진 참 좋네, 이 사진. 이 사진 정말 좋아요. 이 사진도 한번 약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 사진이 아주 좋은데, 한번 잘라볼까요? 이게 왜 사용권은 이렇게 안 열리지, 이게 안 들어가지, 왜? 저장을 딴 걸로 밑에 원본 저장하기로 한번 해보시죠. 오둠바이가 아니고, 원본 저장하기. 그러니까. 아니, 생 것만 그래, 지금. 내 PC 저장. 다운로드 폴더에 가만 있습니다. 예스. 요 두 장이 다르죠? 보세요, 선생님. 사진이 되게 감성적으로 잘 찍혀있어요. 지금 옥경진, 우리 정경화 쌤 사진도 이전의 사진은 다른 사진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되게 밸런스 좋잖아요. 한쪽이 조금 너무 몰렸어. 좋긴 한데, 약간 몰려서 이거를 조금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보이시죠? 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여기다 두고 사진을 찍으셨어야 돼. 그러면 되게 밸런싱이 잘 잡혀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네. 여기도 사진이 지금 이렇게 흐르잖아. 시선이 이렇게 흐르죠. 근데 여기 너무 많이 비었어. 네? 그리고 찍을 때 이걸 끝까지 보고 잘랐어야 돼. 훨씬 박력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거 순식간에 사진을 찍으면서 파인더로 이거를 제어해야 돼요. 집에 와서 포토샵을 이렇게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찍을 때 제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찍히는데 마음이 쫓기면 그렇게 못 찍고 막 그냥 사다를 누르기 바쁘거든요. 오케이?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상황을 미리 선점하고 선생님이 이해하고 계시면서 사진을 찍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네. 네. 또 사진 안 보신 분 가봤습니까? 네. 네네. 그 다음에는 한국도 그림도 방에는 두 분밖에 안 올렸어요? 제복쌤하고? 아닙니다. 밑에 지금 27일부터 27일 안국사. 네네네. 안영민 쌤 거부터 하십니다. 안영민 선생님. 아, 문 닫고 찍었구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문 열고 찍고.
그거를 사진을 찍을 때 바로 안 찍고 빈땅하게 찍어서 그래. 옆에서 찍었거든요. 이걸 제가 분명히 이렇게 찍을 때는 앞에서 찍으라 그랬는데, 요 앞에서, 정확하게 앞에서. 옆에서 빈땅하게 찍으니까 여기 크기와 여기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안영민 쌤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렇게 달력 쓸 수 있겠나? 걱정되네, 이거 진짜.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내가 지금 올라가야 되나? 조순미 선생님의 사진. 색깔 좋아요. 이게, 여기 이제 빨간 단풍이 있어야 되는 거야. 빨간 단풍이. 그래서 빨간 단풍이 이만큼 묶고,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기아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빨간 단풍 다 떨어지고 있는데, 웃자란만 이고! 아, 미치겠네, 진짜. 최재복 선생님. 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아이고, 단풍 다 떨어지고 있는데, 가면 뭔 일일까, 저기. 다시 달아야 되겠습니다, 포토샵에. 나 다르든지 손영인 손영인 내가 못 쓴다니까 영희야 여기 쓸 수 있겠나 이 사진 응? 할매 수준에 맞춰라니까 사진 수준을 할매 수준에 이 건물을 왜 들어왔어요 찍을 거예요 할매들 그 보살님들 수준에 맞춰서 찍으라니까 네 응?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신정이 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것 같은 거야. 하다 안 되면 이거라도 복사하든지. 뭐, 이거 한 장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게 안 되겠다. 이 시, 이 내년에 가는데 뭐 안 오겠는데, 이거. 몇 달째 못 팔을 때부터 시작했어. 어? 저는 제복선 사진밖에 없어, 내가 보면. 대웅전의 부처님을 새로 모셔오고 생명력을 불어오는 의식. 겨울 차가운 바람국의 너머에 위치한 안국사의 오전은 그늘입니다. 하늘은 맑디 맑기만 합니다. 코비들에 인해 소박하게 경험하는 저만시 법요식이었습니다. 법요식. 내가 행사할 때 사진 말이죠. 아유, 부처님들이. 우리 갔다 오시더만은 살이 포동포동. 아, 찢어 돌아오셨네. 좋네, 이 사진. 같은 사진을 찍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찍어라니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이거 이제 없잖아 최재복 쌤 사진 다 빌려줘야 되겠네 최재복 송영희 이거는 이제 저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큰일 났어 이거 농담 아니야 김명희 쌤 사진 차라리 이렇게라도 이런 거라도 볼까요 오란 말이 안 되면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또 밑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화면이, 정말 카메라가 좀 렌즈에서 휘어져 다 보인다니까. 이런 거 뭐 달리게 못 쓴다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새로 사진은 달리게 못 쓰죠. 아, 점점 뭐. 이게 큰일만 쓸 때 못 쓴다. 아, 우리 친구들 사진 다 찍습니다. 우리 식구들 선수들인데, 일어나는데. 내가 가가지고 찍어, 다 나눠줘야 되나? 어? 박상, 저, 양진, 이라면서. 예. 나 보셨죠? 어, 안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얀 일기. 네. 아, 아까 이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태문선 못 들었어. 김태문 선생님, 마이크 키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냐? 안 들립니다. 이거, 그럼 녹화. PC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 그러면 녹화한 거 보세요. 녹화한 거에? 예. 녹화한 거 보세요. 네. 예. 자,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금 사부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예. 지금 사부님이 지금 새로 준비하시는 프로젝트가 이제 신테크니지 신사진 프로 사진 테크니지 프로젝트인데요. 어 요게 이제 사부님이 전국을 댕기면서 책을 낼 겁니다.
근데 이 책을 내는데 이제 이 책이 굉장히 고퀄리티라서 가격이 건당 10만원짜리를 기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택내지이니만큼 그 전국을 댕기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강원도부터 해서 경북, 경남, 부산,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까지 쭉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책을 내실 거예요. 책 제목은 신사진 택리지 이 프로젝트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10만원짜리 책이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펀딩으로 10만원을 내는 사람들한테 책을 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펀딩이니까 뭔가 펀딩 참여하신 분들한테 보답을 해드려야 돼서 해드리는 의미에서 이제 책을 책하고 이제 오리지널 프린트가 하나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부님이 이렇게 입점표를 올려놓고 출사를 댕기실 때마다 하루에 뭐 최소 3명 내지 5명 정도를 같이 출사 댕기면서 그 원데이 레슨을 해주실 거예요. 일반 분들한테. 여러분들 같은 이제 우리 그 수업을 듣는 식구들한테는 그냥 그 스텝으로 와가지고 그냥 같이 댕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이 일정에 맞춰가지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스텝으로서 이제 다른 그 펀딩 참가자들하고 같이 이제 댕기긴 하지만 그 펀딩 참가자들이 주로 이제 그 사부님한테 저기 그 원데이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서포트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사진 찍을 때는 각자 저기 자기 사진 찍으시면 되고 뭐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데를 앞으로 다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사부님이 계시니까 이제 저도 가가지고 계속 찍을 거고요. 평일날은 네, 주말만 가겠죠 저는. 그리고 평일날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사부님 오시고 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부님이랑 같이 사진 찍어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 출사 가면 사부님 카메라 안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진행을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홍보는 아직 안 나갈 거예요. 홍보는 아마 크리스마스 때 저희 500인전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홍보가 나가면서 펀딩하는 분들을 모집을 할 건데 이게 그 지금 예상 제작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300명 한정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300명이 이제 선정이 많이 모여져야지 되고 만약에 안 모여지면 사부님이 자비로도 출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부님 또 자비 출판하셔가지고 힘들게 또 그런 모습 안 보이게 많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요. 뜻은 뭐 사실 3천만원을 사부님이 책 만드는데 다 쏟아부실 거기 때문에 사부님의 수익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전국을 댕기면서 찍으시는 거니까. 근데 뭐 한 가지 의의는 사부님이 이제 요번에 그 네가티브에서 전시를 하시면서 35년 전에 그 열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열심히 국내라도 샅샅이 돌아댕겨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도 이제 못 나가시니까 이런 기회에 이제 국내에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저도 열심히 참가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뭐 이 기회에 또 전국 댕기면서 사부님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을 수업하시는 분들은 그 원데이 레슨에 들어가는 정원에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수업을 듣는 저희는 스텝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니까 예,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미 이제 지금 일정이 거의 다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시면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지만 저희가 수업 없는 주가 4주잖아요, 4주? 그쵸? 3주까지 수업을 하시고 3주째부터, 1주차 전까지 한 12일 정도씩 해서 계속 한 12일 일정으로 갔다 오고 또 한 20일 쉬다가 12일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일정이니까 감안하셔가지고 그 스케줄링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